대형 선수 송장의 엄치개. 송장이란 무슨 뜻일까요? 왜 송장의 엄치개라는 이름이 지어졌는지 알아보아요. 송장의 엄치개를 직접 관찰해보고 외형적 특징을 살펴보아요. 물에 사는 수서곤충은 몸에 털이 많아요. 송장의 엄치개는 특히 어느 부분에 털이 많은가요? 물 위에 어떤 자세로 떠 있나요? 숨구멍과 입은 어떤 형태인가요? 송장의 엄치개의 습성을 관찰해 보아요. 송장의 엄치개는 몇 번째 다리를 움직여서 헤엄치나요? 먹이를 주고 사냥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아요. 먹이를 잡는 다리 끝에는 무엇이 발달했나요? 송장의 엄치개는 물 밖에서도 거꾸로 다닐까요? 물 밖에 꺼내어 책상 위에 거꾸로 놓고 움직임을 관찰해 보아요. 주의! 쏘일 수 있으므로 만질 때에는 장갑을 착용해 주세요.